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오만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경 전체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경 전체가 뭘 뭐가 보여져야 되냐? 사랑. 와, 사랑이 보여져.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했을까? 사랑.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왜 주님은 진짜 좀 봐주지 이렇게 에덴 동산 쫓겨냈을까? 알았어요. 사랑. 사랑. 야, 다 사랑. 왜 인간을 죽게 했는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보기 좋았다고 따먹기 전에 보기 좋았다고 말했는데 인간을 인간의 관점에서 버렸잖아요. 쫓겨냈잖아요. 왜? 사랑. 사랑해서. 하나님 너무하시다.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보면요. 다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을 보면 깊도다. 여러분들 이렇게 부활을 여러분들 주를 만나고 나서는 성경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경에서 뭘 경험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뭐가 형성됐냐? 하나님의 인격 형성돼요. 아멘. 성경을 보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 마음 모릅니다. 성경 안에서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경험돼야 돼요. 그런 만큼 쓰임 받습니다. 쓰임 받아. 어떻게 복되게, 정직해 쓰임 받습니다. 성경 전체는 뭐다? 사랑이다. 성경 66권을 뭘로 얘기할 수 있냐? 한 단어로 사랑이다. 자, 그러면 또 반대로 인간이 저지른 죄악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가장 큰 죄. 인간이 저지른 죄악 중에 근원적인 죄가 뭘까요? 할렐루야. 요즘 정일사님 은혜가 넘칩니다. 눈빛이 사랑만 넘쳐요. 남편만 사랑해주세요. 맞아요. 선악과 따먹는 죄죠. 근데 왜 따먹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열매를 얘기해요. 열매. 너 왜 그거 먹었어? 주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 왜 그거 먹었냐? 너 왜 그런 짓거리 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근원적인 걸 모르면 당연히 그것은 열매죠, 열매. 안 그렇습니까? 열매는요, 근원적인 게 제거되지 않으면 파생됩니다. 각자에게 다 파생, 사람에 따라. 자, 첫 번째, 간음죄가 가장 크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군요. 간음죄는 보이는 죄예요, 보이는 죄. 두 번째, 거짓말하는 죄가 크다. 세 번째, 도둑질하는 게 크다. 간음죄 안에는 불륜도 있겠네요. 불륜. 음란한 것 다 포함해서. 네 번째, 교만한 죄. 교만한 죄. 뭘까요? 교만한 죄. 맞아요. 여러분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교만한 죄. 왜 그런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건 제 얘기로 하면 안 돼요. 왜 교만함이 그렇게 중요하냐? 인간의 근원은요, 교만함이에요. 교만의 특징. 첫 번째, 보이지 않는다. 교만, 교묘해. 절대 남들이 보지 못해요. 교만한. 간음은, 간음죄는 보여요. 죄지면 바로 드러나. 아닙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거 보이잖아. 겸손한 것처럼 보여. 근데 마음에 교만하면 무서운. 다 가리는 거죠. 겸손한 척. 근데 간음죄는 다 보여. 남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보이는 죄거든. 거짓말, 도둑질 다 보여요. 근데 뭐가 안 보이느냐? 이 교만함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허물이에요, 허물. 실수라고 해요, 실수. 근데 그 근원을, 죄를 범죄케 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근원은 누구냐? 인간이 아니에요. 마귀.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마귀를 저주해버립니다. 근원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허물. 자, 우리 이사야 한번 볼까요? 16장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근원적인 것을 알아야지
창세기 3장의 말씀이 이렇게 딱 성령을 통해 분정돼야 아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합니다. 자 14장 13절입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장 중에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를 만듭니다. 그게 누구냐 루시엘입니다. 너무 아름다워. 근데 그가 어떻게요? 천사 자체를 흠모하는 이 루시엘이 왜 루시퍼 마귀가 됐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14장 13절. 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느냐? 왜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느냐? 왜 우리의 인생이 힘드냐? 왜 두렵냐? 왜 숨냐? 자, 13장 14절 시작. 내가,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냐? 루시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루시엘.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자, 내 마음은 누가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못 봐요. 절대 못 봐요. 내 마음에, 내 마음은요, 아무도 몰라요. 웃고 있어도 제가 누구를 보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마음은 몰라요. 열길 사람 속은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거기에서 첫 번째 가져야 될 개념이 뭐냐?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타락합니다. 나는 피조물이요. 나를 지으신 분 둘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도 누가 지었냐면 하나님이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루시엘, 그 천사도 흠모했던 루시엘이 루시퍼, 마귀가 됐느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뭘 위해서? 하나님 위에 쓰고 싶어. 그리고 내 자리, 바로 루시엘이 받았던 영광과 찬송의 자리를 바로 하나님 위에서 누가 받고 싶다? 자기가 받아봤어. 이게 뭐냐? 교만. 그래서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는 교만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질문을 드립니다.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물주예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인간을 창조할 때, 온 우주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모든 계획, 또 그분 안에는 모든 지식, 하나님 안에는 모든 하나님이 담겨진 그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인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인간은 못할 게 없어요. 인간은 그냥 대단합니다. 생각대로 다 해버립니다. 생각대로 돼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만들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 뭐가 있느냐? 창조주만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돼버려요. 하나님처럼.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지 않은 게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냥 그런 거 없이 했으면 평생 우리가 정말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 첫 번째,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증거예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넘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 위에 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을 때는 말단 사원은요, 사장 자리 가고 싶은 게 없어요. 내가 그 자리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해. 언제부터 노려요? 어느 정도? 네?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회사를 다 알 것 같고. 내가 경영하면 잘 될 것 같을 때. 그때 뭐가 돼? 교만이 딱 든, 내 감에 잘할 거다. 그게 딱 든 거예요. 근데, 인간 피조물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준 게 딱 한 가지만 있어요. 나머지는 다 줬는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을 이 창조주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창조주만이. 다시 말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줬어요.
그래서 땅을 정복한 만큼, 정복이 뭐예요? 이치를 피하는 거거든요. 정복한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을 누려요. 전에 나병 환자 치료 못했습니다. 지금 치료해 못해요. 대단합니다. 이 대단한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창조의 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알았어요. 선과 악.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뭐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뭐예요? 땅을 주시고 이 땅 안에서 누리기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만 확정시킬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몰라. 그래 안 그래? 인간에게 주지 않은 건 뭐냐? 그냥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누리며 살면 돼. 근데 하나님 뭐냐? 바로 미래를 아시고 앞으로 일을 아시고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가를 기준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죄가 딱 들어옴을 통해서 뭐가 되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선과 악 또 미래까지도 자신이 모든 것을 가져버린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 인간이 이 선과 악을 따먹는 순간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순간 이 선과 악을 먹는 순간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때부터는 누가 자기의 인생을 다 결정해버리냐? 자신이 결정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못한 게 있다면 뭐예요? Impossible. 미래를 볼 수 없어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좀 볼게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자, 선악과가 없으면요.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누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딱 보면서 뭘 느끼느냐? 아, 나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기억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보면서 뭘 기억하는 거냐? 아,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지? 근데 뭘 기억해야 돼? 이 모든 것을 가지게 하셨던 그분이 누구냐? 바로 창조주지. 그리고 창조주를 높이게 하는 이 증거가 뭐냐? 선악과였던 말이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인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담아,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좋아. 그래,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나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나야. 내가 이 모든 이 지구, 온 우주를 결정하고 이끄는 분이야. 이 이끄는 것의 증거물이 뭐냐? 우리에게 뭘 줬다? 선, 악과를 줬다. 아담이 얼마나 대단하냐?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각 생물을 불러요. 각 생물이 부르는 대로 그것이 뭐가 돼야? 이름이 돼버려요. 능력이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엄청난 그 이름대로 그러니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뭐예요? 내가 우리 최명찬 전사님 딸 이름이 라임이잖아. 에브 라임. 뜻이 뭐예요? 이 땅에서 번성케 한다. 그러면 이 믿음대로 아마 우리 최 전사님이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라임아, 넌 이 땅에서 번성하기로 오래. 그러면 이 이름이 지어지면 반드시 이름대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히브리어 이름들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어지지 않아요. 이름대로 돼요. 그것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이 다스리는 그 절대 주권자는 누구냐? 나다. 나야. 나라는 증거가 뭐냐? 선악과야. 이 선악과는 뭐냐? 근데 하나님 인간에게 주지 않은 게 뭐라고요? 바로
성각, 아, 기준. 이 모든 기준은 나에게 있어. 이 성각, 악을 결정하는 기준은 나에게 있어. 왜? 창조주니까. 창조주만이 기준점인데, 인간이 이 땅에 누리면 되는 건데, 누리지 않고 하나님 위에 서서 자신이 모든 것을 기준하고 결정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하는 대로 다 되니까. 아담이 처음부터 이런 마음 가졌을까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인간이요.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아세요? 백종성 형제, 지금 무릎 꿇어. 갑자기 꿇어버리네. 어, 이거 왜 그랬지? 갑자기 꿇지? 또 시켜. 김현희 집사, 물떠와. 어, 갑자기 물을 내 말을 듣네. 이것이 잘하고, 잘하다 못 되는지 아세요? 인간이? 어? 내 말대로 다 되네? 뭐가 되고 싶어? 내 위에 나무를 다 보는 거야. 그래서 뭐가? 신이 되고 싶어. 인간. 아담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아담은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뭐가 들어와요? 뭐가 들어왔을까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왜? 자기가 생각대로 되니까. 인간이 생각대로 돼버리니까. 그때 마귀는요, 그냥 들어오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찬스는 마귀는 봅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것을 탁 챈 거예요. 누구에게? 하에게. 부부는 하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에게 탁 쳤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딱 던집니다. 하와, 너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절대 죽지 않아. 그때 하와는 그 생각이 마음으로 딱 먹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따먹는 순간 하늘에 에덴 동산에 어둠이 짙어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먹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에요. 무슨 말이냐? 에덴의 동산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열매는 그대로 있었어요. 하늘은 새파랬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 자기 안에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왜? 성과 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왜? 피조물이 이것을 알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창조주만 가지고 있는, 창조주만이 지킬 수 있는 이 능력, 바로 그 능력을 피조물이 가져버릴 때, 이것이 창조물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뭐요? 자신이 뭐가 되면 주인이 됩니다.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고 누가 돼요? 피조물이, 자기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 환경은 다 똑같은데 자기 안에 뭐가 들어오냐? 두려워, 염려고 근심이 들어오고 미리 다 걱정해. 그러면 죄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교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철저히 인간은 뭘 결정해야 되느냐?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설 수 없는 자예요. 하늘 외에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의 도움은 주님이세요. 이것이 피조물이 가져야 될 철저한 고백이에요. 근데 인간이 어느 정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구나. 그걸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위에 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서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목별 위에 바로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는 뭐냐? 교만함. 교만하다는 것은 뭐냐? 내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신이 모든 인생을 결정해버려요. 그리고 정의돼요. 그리고 움직여요. 그 인생에 행복하면 좋은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그것을 이루신 분은 내가 아니라 창조주예요. 창조주의 통치가 딱 끝나는 순간 피조물은 뭐가 돼요? 그때부터 거지가 됩니다. 사장이 모든 것을 권한을 줬어요.
근데 그 위에 누가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거예요? 사장님. 근데 이 직원이 얼콘을 행하네? 그럼 뭐가 돼요? 나중에 사장이 아웃시키면 그동안의 모든 권한이 사라져요. 우리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5,000명이 넘는 거예요. 비서가 몇 명이지. 그분이 뜨면 그냥 교회 전체가 움직여요. 만나기도 힘든 분이에요. 한순간 잘못된 죄로 하루 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모든 건 판단해. 너는 내가 지어주는 이걸 가지고 누리기만 해. 그러면 너희들은 행복해. 그럼 선악과는 하나님의 우리를 가둬놓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조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사랑이죠. 만약 선악과가 없으면 인간은요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아 나를 창조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고 싶었던 게 뭐냐? 나를 지으신 이유는 나를 통해 찬송받고 싶었어요. 인간이 근데 그걸 따먹는 순간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자,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확히 아신 분이에요. 만약에 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싸먹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이제 너 나랑 약속 어긋났네? 이제 너 떠나!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가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인간을 아셔요. 이 따먹는 순간 하나님은 찾아가지만 인간이 어떻게 해요?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게 끊임없이. 근데 인간이 뭐냐? 내가 주인 돼버리니까 결정을 해버려요. 여러분들 결정을 해버리는 순간이요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근데 이 주인이 돼버리니까 뭐가 누가 결정해요? 내가 주인이 하나님이 찾아와도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존재가 돼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뭐예요? 어둠이니까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버리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부르지, 떠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가, 이 근원적인 죄가 뭐냐? 자신이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자신의 생각으로. 이제 하나님 나를 싫어할 거야. 나는 쓸모가 없어. 누가 판단한 거예요?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 11절 이렇게 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내냐.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내가 주인된 인생은 결국 뭐가 되면 신이 되어버렸어요. 왜? 따먹었잖아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죽지 않아요. 인간은 여러분들 인간이 안 죽습니까? 결국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면 믿지 않는 자나 다 심판돼서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사느냐예요. 주님이 말했던 것은 이 죽음은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인데 내가 주인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고통의 때가 있었을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이 고통, 1분의 시간에 이 고통이 막 이게 내 인생을 꽉 잡을 때 있지 않았어요? 꽉 만약에 그 시간을 평생 영원히 산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옥입니까? 지옥이 아닙니까? 지옥이죠. 지옥이에요. 이 선악과가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 창세기가 왜 중요하느냐? 이 창세기 3장 안에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도 아니고 우리를 저주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보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정함이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모든 안전장치를 착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아신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는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누가 버려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려요. 왜? 어둠이 돌아버렸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빛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있다고 어둠이란 말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딱 떠나니까. 뭐가 들어와요? 완전한 어둠이 어떻게 빛을 발견하는? 완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빛 가운데 갈 수 있냐고. 그래서 누가 와야 돼요? 빛이 와야 돼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왜? 내가 주인 되어버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어둠이라는 것은 조그만 세면 빛도 없는 거예요. 완전한 어둠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 모든 주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선과 악을 인간이 가져버리니까 뭐가 돼요? 내 안에 전체가 막 어둠 덩어리예요. 어둠은 누가 비치지 않은 것은 절대 비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어둠이에요. 이 땅의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어둠이 됐어요. 근데 이 어둠은 인간의 이기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밝힐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느낄 수 없어요. 이걸 느끼려면 완전하신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어둠이 완전한 어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도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왜? 완전한 인간이 어둠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됩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난 너에게 말한 거 없다. 너가 주님은 너 죄 지었지?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 너 왜 이 선악과를 따먹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질책하지도 않아요. 정죄하지도 않아요. 판단하지도 않아요. 누가 판단해버리냐?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해. 이게 무서운 조조예요. 요한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없, 그 영이 내 안에 없어지니까 뭐예요? 인간은 보는 대로 판단해. 근데 뭐예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다. 근데 내가 판단해도 그것은 옳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았어. 그것을 정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담, 너 너무하다. 내가 그렇게 다 줬는데. 여러분들, 인간이요. 내 뭐 물질 주고 헌신하고 했는데 배신해보면 그거 괴로운 겁니다. 그거 가지고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몸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걸 다 줬다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가 나를 몰라보고 욕하면서 떠났다. 거기에 사랑해요. 축복해 주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아파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왜? 모든 것을 줬네. 자기의 모든 걸 준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의 그게 천사가 마귀 루시엘이 얼마나 이것이 질투가 났냐. 왜? 자신을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엘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걸 줬는데 모든 걸 준 인간이 뭐래요? 한 가지 이 주권 이걸 버려버리고 따먹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속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성경에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너 속상하다 내가. 너무하다. 나 힘, 너 때문에 힘들다. 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너를 그렇게 할 수 있니? 그건 인간이야. 인간은 육체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찾아오시고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고 콜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셔. 근데 어둠으로 가득 찬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밀치는 거예요. 왜? 어둠이니까.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어둠을 거두는 빛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어둠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빛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뭐예요? 기준을 잡아준 거예요. 다시 기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인간을 조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심판해요. 근데 하나님이 두 가지에게 조조를 내립니다. 뱀을 조조합니다. 그리고 땅을 조조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 이들을 미혹했느냐? 마귀가 아담과 하를 미혹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허물이라고 해요. 우리의 허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근원은 누구예요? 근원. 근원. 근원은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암덩어리를 치유하려면 연고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이 암덩어리를 제거할 때만이 열매의 죄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저주를 마귀에게? 바로 마귀는 뭐냐? 근원을, 바로 죄의 근원을, 근원이 누구냐? 마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가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땅에, 그 아름다운 땅이 뭐가 되어버려요? 그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땅에 이 땅을 다시 다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이 땅이 어떻게 해요? 죄로 오염됐으니까. 죄로 오염됐으니까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이 오염된 걸 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 새롭게 해버려야 돼요. 근원이 0.001%도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새롭게 해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왜? 오염됐으니까. 오염되는 건 근원을 없애버려야 돼요. 완전히 드러내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염된 이 땅을 다 드러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근원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허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매몰차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가를 들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할 가노라. 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제 인간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정의할 수 있고 판단하는 결정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영생을, 만약에 이 영생나무를, 생명나무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영원히 뭐예요? 마귀처럼 살아버린 거예요. 마귀처럼 살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귀처럼 살고자 하는 인간을 어떻게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쫓아버려. 보지도 못하게 해요. 왜? 그리고 그룹들과 천사들과 두루두는 불칼로 두어 생명나무를 목숨처럼 지켜요. 왜? 인간을 사랑하니까. 인간이 이것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 이것을 따먹으면 어떻게 되냐? 영원한 저주 가운데 평생 가야 되니까. 아멘? 그러면 쫓김 받은 건 사랑입니까? 저주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이죠. 만약에 그 안에 있었으면 봐주고 그냥 잘해보자. 인간은 어떻게 한다? 자유의지가 있고 결정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기 때문에, 또 영원히 살고 싶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은 내 충동 안에 뭐예요? 바로 이걸 따먹는 순간 뭐가 돼요? 영원한 마귀의 자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사들을 동원하고 불칼을 두어 이 생명나무를 지켜요. 그 생명나무가 누구냐? 바로 2000년 뒤에 오신, AD 2000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말씀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예수 창세기를 쭉 보면 그 다음부터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함을 보시고 인간의 악함을 보시면서 심판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음에 뭘로 심판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그 말을 제게 던진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은 뭘로 심판해? 불로 심판하나요? 순간 제가요. 순간 당황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묵상을 해봤습니다. 불은요, 당연한 불이 아니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완전한 심판을 합니다. 완전한 심판을 불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획기적인 것도 아니에요. 왜?
근원적인 걸 심판해야 되잖아요. 근원적인 걸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뭐냐?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뭘 심판하느냐? 바로 그 원죄, 바로 마귀를 심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첫 번째 심판하는 게 뭐냐? 마귀예요. 왜? 근원을 없애버려야 되니까. 그리고 근원이 없어지지 않고 열매를 끊임없이 자라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가 뭐예요? 우리 안에 근본, 끊임없이 유혹하게 하는 이 교만, 내가 주인되어 살아오는 이 마귀의 이 근원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려요. 아멘. 마지막에 심판은 뭘 오시냐?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심판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그 의의 기준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잘하는 자에게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천국에 영생을 주시고 아니 불못으로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누어진 거예요. 그럼 마지막 심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는데 조건은 심판의 조건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간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어둠이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행위 하나님을께 나아갈 수 없어요. 인간의 이파리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뭘 줘?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 나온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그러면 인간이 흙으로 돌아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죽음은 그냥 우리 인간에게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죠.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죽음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시간을 줬다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죽음이 없다는 것은 영생은 뭐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줘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 죽음은 축복입니까?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영생한 이 생명나무를 따먹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생 뭘로 돼요? 마귀의 종로를 타며 마귀처럼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근데 하나님이 이 저주를 끊으셨어요. 근데 언제 끊으셨느냐? 미리 하시고 3장 15절입니다. 첫 번째 복음을 딱 전해준 거예요. 걱정하지 마. 보세요.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로 즉시 해결점을 우리에게 소망을 줘버립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짓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뭐요? 이혼의 약속을 주셔요. 소망을 주셔요. 걱정하지 마. 너희들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바로 이 뱀의 머리 죽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저주를 끊을 거야. 그러나 너는 그 마귀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 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고난이 오느냐? 마귀는 끊임없이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죽음의 저주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또 한 가지 믿어야 되는 뭐냐?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마귀는 끊임없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 상한다고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디에 저주를 맞춰? 발꿈치에 저주를 맞춰. 조금 아프면 나 죽겠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이 근데 이것은 인간에게 뭐냐?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는 축복의 유익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결국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곧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믿음은 뭐냐? 2000년 전에 이 창세기 원시복음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 본질을 내가 해결했어. 바로 죽음, 저주 같은 죽음, 인간 해결할 수 있는 이 죽음을 내가 해결할 거야.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 누구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는 거야. 그래서 사장부터 가인과 아벨이 특징 뭐예요? 낳고, 낳고, 낳고. 성경은 다 애난 것밖에 안 해. 낳고, 낳고, 죽고,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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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왜 낳는 거 중요해요? 그 남은 후손을 통해 누구 와야 되니까? 바로 우리를 이 어둠에서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마음대로 살아온 내 어둠 같은 내 안을 이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 나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구원자 구원자가 누구를 통해 와야 되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 와야 되니까 뭐가 중요해요?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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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가 나서 사장부터 가인과 아벨 바로 동치맘에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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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모세시대에 어떻게 해요? 이 얘기 나는 거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 아이들을 닭살해버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이 왕이 두려워서 아이들을 다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어 왜? 이 낳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몸으로 나는 이 여자의 몸을 통해 나는 이 후손이 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성경대로 애언대로 율법대로 이 땅에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구원자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구원자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낳고 낳고 낳고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낳은 이 후손,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뭘 주냐? 바로 생명나무를 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다시 조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그것을 이 창세기 우리가 재짓자마자 하나님 미리 하시고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미리 바로 즉시 고민도 안 하고 15절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 아담아 걱정하지 마. 아담은 인류 대표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근데 그분이 오신 거야. 근데 그분이 오셨다는 이 죽음을 이겼다라는 증거가 뭐냐? 부활하심이에요. 내가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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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원시복음에 나오는 3장 15절이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증거 믿지 못하는 우리들 양같은 우리들에게 이 증거가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성령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 그 메시아임을 보여주시는 그 결정 다 표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 부활하심. 그래서 교회는 부활하심이 확정돼요. 왜? 부활하심이 확정돼야지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예수가 누구다? 어둠 가운데 있는 바로 빛이구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빛 바로 첫 번째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그 빛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신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부활하죠. 그러면 부활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부활을 외친 거예요. 왜? 인간은 왜? 마귀가 발꿈치를 상하게 하니까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발꿈치가 끊임없이 우리를 상하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통해 유혹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아니야. 아니야. 믿지만 여러분들 열 번만 있잖아요. 한 백 번만 다른 사람이 네 엄마는 너 진짜 엄마 아니야 라고 한 번은 괜찮아. 걸려. 네 아빠 아니야.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이 아니야.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너가 맨날 냈지. 네 아빠가 너에게 혼냈지. 아빠라면 그럴 수 있냐?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 맞아. 그가 몇 번 들어버리면 뭐가 돼요? 생각을 탁 맞아. 어느 순간 아빠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얼굴도 나랑 달라. 똑같지만. 그러면서 또 뭐예요? 뭐가 달라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뭘 주냐? 공동체를 준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그래서 언제야? 하와가 범죄함이고 혼자 있을 때. 근데 이 성경에 보면 혼자 있지 않았어요.
멀리서 아담이 지켜보고 있었어. 옆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허락한 거. 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허락한 거. 그래서 공동체는 강력해져야 돼요. 좀 쓰러지면 다시 다른 말 할 필요 없어.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뭘 걱정해? 이 한마디 벌떡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 성경대로 어떻게 한다? 여자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했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한다? 끊임없이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니까 이것은 인정해야 돼요. 마귀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발꿈치를 상해, 힘들게 해.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원을 이기셨어요. 아멘. 본질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죽음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여자의 후손이 바로 마귀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저주받은 이 땅, 마귀 저주받은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려고, 왜? 흔적도 다 없애버리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다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 그 땅을 만들고 싶었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이제는 두 번 다시 한 번으로 족한 이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나라에서 이제는 마귀의 유혹도 없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활하시오.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부활의 주를 만나도 힘드냐? 간단합니다. 발꿈치는 끊임없이 상하게. 끊임없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켜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를 면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면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토록 우리를 두렵게 했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혼자 안 되면 가라. 같이. 너 혼자 있으면 또 생각이 들어오잖아. 마귀가 가만히 있잖아. 같이 이겨내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리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리더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맞나 살아계시나 고민하면 성도들은 다 고민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이 공동체 하나 되어서 다른 것도 아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나무시구나. 그 생명나무의 품에 앉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저주같은 이 땅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심으로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믿음 소망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저를 따라해주세요. 예수님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천국까지 가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의 주인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고 축복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내가 노래해. 그 사랑 Thank you.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우리에게 드러내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셨다는 그 믿음을 오늘도 우리 안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 붙들고 세상 넉넉히 있게 해주시고 마귀가 끊임없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발꿈치에 내 눈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 나의 눈이 고정되고 바라봄을 통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에게 해주시고 공동체가 죽으신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오직 그 한 번만을 높이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해주시고 또한 식탁의 교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성경 드린 손길 주정금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의 중이 내가 아니기 하나님 우리 안에 물질을 즐기게 기쁨으로 내어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물질대로 권한당하지 않고 물질을 마음껏 내어드리고 드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구제와 성도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강력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